경기도의 한 주민센터 앞. 쓰레기를 잔뜩 들고 오는 사람들. 동네 쓰레기장인 것 같은데, 그런데 쓰레기를 그냥 버리는 게 아니라 일일이 무게를 확인하는 이유는? 저 이렇게 쌓일 줄도 몰랐거든요. 생각하지 않은 돈이에요, 이게. 그래서 좋은 데 쓸 거예요. 우리 뭐 반찬 사야죠. 버리면 버릴수록 부자 된다. 환경도 보호하고 돈도 받고 쓰레기가 자원이 되는 현장. 지금 공개합니다. 쓰레기를 돈으로 바꿔준다는 화제의 현장. 그래서인지 많은 사람들이 앞다투어 쓰레기를 버리는 묘한 광경이 펼쳐지고 있는데. 재활용 쓰레기를요, 제대로 버리시면 무게에 따라 지역 화폐로 돌려드리는 자원순환 가게입니다. 그냥 버리면 쓰레기, 제대로 버리면 돈이 된다. 코로나19로 인해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무단 투기 문제까지 심각해지면서 주민들이 직접 올바른 분리 배출을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자원순환 가게. 집에서 쓰레기도 많이 모여지지 않고 해서 포인트도 받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계속 먹을 거예요. 버리면 버릴수록 돈이 쌓이다 보니 무단 투기 문제는 자연히 해결. 지난해 약 4개월의 운영 기간 동안 재활용품 배출에 따른 인센티브가 누적 18만 포인트에 달할 정도로 시민들의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요거 42개. 42개요. 좀 아까 처음에는 한 15개 정도, 그러니까 50개 정도였었는데요. 지금 가장 많이 온 날을 한번 해보니까 한 1,500개가 모이기도 하더라고요. 수거된 재활용품은 색상 유무와 재질에 따라 분류해서 무색 페트병은 한 개에 10포인트, 나머지는 무게에 따라 포인트를 지급받게 된다. 이렇게 모은 포인트는 5천 전부터 가입 시 등록한 계좌에 입금받거나 지역화폐 쿠폰으로 교환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데. 하지만 무조건 다 돈으로 바꿔주는 것은 아니라고. 지저분한 거는 자원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깨끗한 것만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은 돌려보내드려요. 깨끗하게 비우고 헹구고 라벨까지 제거해 제대로 분리하는 것이 필수. 포인트도 쌓이고요. 환경오염도 지키고 그래서 너무 좋아요. 게다가 올해 4월부터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 달리는 재활용 가게를 운영하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쉽게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원순환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고. 달리는 자원순환 가게를 이용하면 더 많은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고요. 그 지역 화폐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잘 버리면 돈이 된다. 올바른 분리 배출 실천으로 환경도 보호하고 실속까지 챙겨보면 어떨까?